사이클JS에 지금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히스토리 말고 HTTP 이 부분 있잖아요. HTTP 드라이버가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슈퍼 에이전트라고 하는 겁니다. 상당히 좀 분량이 많아요. 이게 제법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해서 한 2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쭉 읽어봐야 됩니다. 주제가 HTTP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, 포스트와 풋,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인크립션이라든가 L핸들링이라든가 프라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브라우저와 노드 버전 각각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. 그래서 요걸 또 한번 또 제가 에피소드로서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. 예, 에피소드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별도의 에피소드로서 이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질라의 이벤트 타겟, 그죠? 이벤트 타겟의 Add Event Listener 하고 이벤트 리스너 말고도 디스패치도 또 있어요. 보면은 어디 있나요? 이벤트 리스너 있고. 그리고 디스패치 이벤트 있죠. 그리고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. 그래서 요것들도 중요한 주제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시간 될때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만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모질라의 MDN입니다. MDN의 이벤트 타겟. 그죠? 하고 그리고 슈프 에이전트. 그죠? 요두 가지는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